네,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. 조금 전 기사에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환자 한 명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네, 한편 이 메르스 확산 영향으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. 네, 부산시와 경남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메르스 환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전성호 기자입니다.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는 7월까지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곳은 모두 11곳에 이릅니다. 추위를 보고 있다는 곳이 15곳이고 가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 경남 양산의 한 중학교도 2박 3일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. 남해군의 한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려던 것을 무기 연기했고 창원시의 한 학교는 경기도로 가려던 코스를 변경했습니다.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는 물론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학부모도 니는 전화, 니는 문자, 나는 안 가겠다,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어디까지만 해도 우리가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유를 해라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. 부산시는 오늘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. 부산역과 벡스코 등에 발열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이 상황을 우리가 또 공유하고 또 한치의 이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도도 긴급 회의를 갖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 등의 대응 방안과 격리 시설 등을 논의했습니다. 다행히 부산 경남에는 아직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도민들과 보건 당국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KNN 전성호입니다.